또 콘. 오케이. 김오띠? 나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낫겠다. 척하나. 앙 잠지띠. 영춘권님. 네. 방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방제? 아 오케이.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뭐예요? 혐오를 하는 데 있어서 찬성과 반대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런데 저는 예. 안녕하세요. 인천 나을 씨?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 진짜. 아니, 감사합니다. 체크 장님. 네, 한번 평지기 씨. 아, 다른 방 갈게요. 뭔가 좀 정신 나사 빠진 새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좀 피곤하신가 봐요. 목소리 좀 잠기신 것 같아요. 네네. 야, 코트냐? 아, 네네. 아니, 목소리가 근데 너무 크시네. 야, 잠깐 기다려봐. 새끼 코트 아닌데 코트인 척 하네. 저 방장님. 응? 저렇게 모진 언사를 하는 사람을 그냥. 저 기다려봐. 드시나요? 야, 근데 진짜 코트 목소리인데? 저 기다려봐. 방장님. 알면 소대가 떨지 마. 방장님. 아, 맞네. 맞나봐. 방장님. 응? 아, 기다려봐. 아, 저분 소리 끌게요. 그냥 제가 맞아, 개인적으로 코트 맞아. 개인적으로 소리 끌게요. 네, 방장님. 네. 고민 들어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왔는데 방제에 좀 충실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고민이 뭔데요? 네? 고민이 뭔데요? 고민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22살이요. 22살이요? 죽여버리고 싶네. 예. 여자친구를 좀 만나고 싶은데. 네. 마땅한 여자가 없어서. 네. 예? 네? 아니, 고민 들어준다면서요. 들어주고 있잖아요. 아, 그냥 말을 듣겠다라는 거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입에 개구기 통으로나? 씨발. 존나 웅얼거리네. 에휴, 씨발 또 낚였네. 아니, 삼계에 빠졌냐, 심연니? 아니. 뭐 렘수면 상태인가? 씨발 고민 들어준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기껏 매너 좋게 했더니 욕 나올라 그러네. 안녕하세요. 야, 코트냐 너? 아 맞다, 반말방이지? 안녕? 반갑다. 코트냐? 실화냐? 방장이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럼 내가 말했지, 혹시 그래프 안 보니 나오라? 보고 있어, 보고 이제 좀 혹시 헷갈려갖고 얘기했던 거야? 그래, 나오라. 코트야? 너 좀 잘생겼더라? 알아. 안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어, 갑자기. 우와, 너 도영이구나. 마음대로 생각해라, 도영이건 말건.
아니야. 헐, 뭐야, 진짜 야, 저 목소리 쓰냐? 목소리 쓰냐? 너 노래하러 들어왔냐? 아니, 노래하러 온 거 아니야. 그냥 저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토콘 순찰 중이었다. 와, 대박. 어, 그렇지. 뭐 토콘 보안관 아니냐? 그렇지. 내가 보안관이지. 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또또 씨. 아니 아니 여자 아, 여성분이잖아요. 야, 예. 이 새끼야, 너 팬 안 만난다며 이제. 아니 어, 아니 저 사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발동, 왜 아니, 저는 왜 저한테 아, 이렇게 발동 DJ 아, 그게 아니라 발동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쉴드를 치세요? 예? 아 쉴드. 아 저분 보호자라도 되세요? 아니 너 저 4층이야 씨발 방송 다 꺼놨구만. 아니야,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데. 그, 방장아. 네 젖대로 생각해. 코트건 말건. 아까부터 코트인지 아닌지 그 지니 여부를 왜 가리려 그래? 진품 명품이요? 그만해라. 야, 어. 역시 코트다. 자, 저기 그 저 여성분 누구예요? 근데? 아, 저예요. 아, 막상 또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해버리시네. 아니 나와라. 근데 네 살 언제 뺄 거야? 그 내 살 빼고 말고 니랑 뭔 상관이냐?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 야, 아니 너는 언제 사람 될래? 나 지금 사람 될라고 마늘하고 좀 먹고 있긴 한데. 아 마늘 좀 먹고 있잖아. 나에 대한 기준만. 왜 나에 대한 기준 엄격한 거야? 아니 코트야. 아니 코트야. 코트야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래 말해봐라. 그 해명 방송하면서 젖꼭지는 왜 놓치란 거야? 아, 그 해명방송 하다 그런 게 아니고 어, 그 너무 화나서 그냥 옷을 찢은 거야? 사건 터지기 전날에 그냥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싸우다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아, 어떻게 보인 과거 얘기, 과거 얘기는 그만하자, 얘들아. 아, 그래. 어, 과거 얘기는 근데, 기준이 좀 엄격하긴 했어. 과거는, 근데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 어, 과거는 좀 이렇게 좀 과거로 묻어보자. 화났어. 어, 근데 코트님 머리 엄청 와, 저 새끼 화났네. 아, 지금 아 누군지 알았다. 닉네임이 얼굴 보니까 개빡친 것 같은데? 히히시네, 히히님. 네. 아, 뭐 제 머리가 어땠다고요? 머리 많이 기셨네요. 어때, 어울려요? 네,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좀 와, 눈떠요. 야, 아주 진짜 개명치 같다 진짜. 아, 야, 그만. 봐봐, 여자들이 봤을 때 이 머리 괜찮다니까요. 김정은 스타일? 아니지. 노르스 스타일. 아니지, 크로우즈 제로 세리자와 머리지. 뭔 세리자와야 세리자. 근데 이식 모발이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넌 마이크 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때 뭐 세리자와가 아니라 그냥 쓰리 사이즈 아니에요 형님? 아우 노잼. 야, 어우 아, 재미없어. 야 그건 좀. 어 그래 뭐 얘기해봐라. 아 나 진짜 소원이 있거든. 소원? 나 너한테 된장찌개를 좋아해 듣고 싶어.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오, 이야, 야, 여, 근데 노래는 오. 진짜 잘한다. 야, 근데 호트야. 저기 히히님. 나 진짜 여자만 찾는 거 같아. 진출할게요. 새끼 저거. 아, 진출, 나 아니야. 진출할게요. 아, 야, 이거 빨리 그 편집사 그거 해야지. 짤랑짤랑 그거. 야, 호트야, 지 채팅창 난리났다. 재미없댄다. 빨리 나가. 그러니까, 어. 아무도 그런 채팅 안 쳤는데? 어? 여기 지금 노잼이라고 계속 올라오고 있네. 아 근데 코트 요새 좀 약간 태블릿 느낌 나긴 해. 아, 잠깐만. 아니야. 내가 복귀한 지 지금 일주일 됐는데 태물 됐다고? 그건 좀 아, 아닌 거 같은데? 아 너가 노잼이래 방장아. 아 그래? 나가려 쳐야겠다. 방장 근데 너 약간 방송에 되게 관심 많은 거 많아 보인다. 어 없어. 아이 관심 있으니까 채팅창 보면서 다 반응하지. 아 신기해서 쳐다보긴 했는데. 아 그래. 방금 아무데야 진짜 토코는 BJ가 올 줄은 몰랐다 여기까. 박치고 있어야겠다. 토코는 BJ들이 많이 없긴 해. 아 역시. 아 뭐야 왜 내려가 당장에. 그 히히는 너는 몇 살이야? 저 21살이요. 아 21살. 어, 목소리가 진짜 좋다. 아 맞죠 맞죠. 목소리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겠다 맞지? 아니에요. 아니야? 어. 뭐 야 어제도 내가 했잖아. 아 진짜 개노릇했어. 희희 너는 어디 살아? 야 빨리 인천 산다 해. 인천 산다 해 빨리. 인천 어 야. 어디 사는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네? 제가 원래 말수가 좀 적어. 그래 관심 안 가질게. 아유 왜. 상처받은 아 아니야 근데 뭐 왜 여자한테만 궁금해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너는 약간 되게 찐따 같다. 나 진짜 이렇게 찐 뭐? 찐냄 찐향이라 그러거든. 찐향이 이렇게까지 나는 애는 처음 보네.
아, 진짜? 너 약간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연습을 토큰에서 하는 것 같아. 야,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냥 끝까지 해도 돼. 그래, 그래. 찐양이 좀 물씬나네. 너무해. 뭐 여자 목소리까지 연습하는 거야? 아, 방장 해달래. 아, 끔찍한 혼종이다. 그래, 저기 뭐 얘들아 뭐 재밌게 놀고 오랜만에 이렇게 토콘 오게 됐는데 재밌게들 놀고 해라. 잘 가라. 그래, 그래. 님? 안녕하세요. 네, 나을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노래하는 코트인데? 와, 존나 원래 다 인천 나을이라고 막 그러지 않나? 원래 좀 사칭이 많아요, 제가. 네, 사칭이 근데 목소리가 코트 맞는 것 같다. 코트 맞아요, 지금 방송 중에. 안녕하세요. 나 코트 내 방송 예전에, 내 방 들어온 적 있었는데. 아, 진짜요? 한매력. 아, 한매력님이 님이구나. 근데 정말 원래 있는데 목소리 되게 좋은데? 그 저기 뭐야, 조회수 얼마나 나왔어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지금 치면 있을걸요, 유튜브에? 예전에 봤어요. 저희 그 수익에 또 도움이 되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진짜 코트예요? 아, 네네네. 진짜 코트예요. 왜 이렇게 목소리 좋아요? 친추할게요. 사람들 존나 많이 들어오네. 진짜 목소리 좋다. 지금 4,000명 시청자 보고 있어 지금. 목소리 좋은지 몰랐어. 막 목소리 되게 좋으시. 목소리는 좋다고요? 아, 봄에다 새끼 어떻게 지내셨나요? 봄에다 범죄자 새끼. 아, 웃겨. 아, 코트님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시청자가 많아? 아, 뭐 저 잘 지냈어요 그동안. 네, 이래저래 뭐 그냥 잘 지내고. 복귀한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아, 살은 안 빼나? 아, 복귀하셨구나. 아, 네네네. 아, 그 별풍점 오지게 싸러 가겠습니다, 코트님. 아이, 괜찮습니다. 아, 예. 코트님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한매력을 기억을 해요? 한매력 기억하죠. 예전에 그 같이 재밌게 방송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매력인데 왜 매력이 1도 없어요, 씨볼? 아, 그럼 저 제닉네임인데? 코트님 살 언제 빼요? 알아서 하시겠죠. 자빨로. 확실히 좀 자적자가 심하네요. 예. 자적자. 예. 아니 솔직히 자적자보다 보족부가 어디죠? 아니죠. 여성분들끼리는 아니죠. 오히려 토크온에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서로 여자라고 저기 좀 이런 그런 게 있던데요? 아니죠. 보조고라는 말이 먼저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진짜 저 말투 존나. 알겠습니다. 네. 무배나 새끼. 그 과학 시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님? 요새도 노래하시나요? 아, 노래 뭐 가끔씩 하죠. 네. 아니, 목도 막태기가 가버렸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저분은 계속 계속 대화에 한번 껴보려고 발악을 하시는데 예예예 진짜 귀엽기네. 아니 목도 마탱지가 가버렸다는 그 소식이 풍문으로 들려가지고. 아니에요, 저 노래 잘해요. 지금 목소리 좋은데? 여전히 노래 잘합니다. 아, 너무 후회한다. 너라는 사람 만나서. 아, 그 누구한테 보내시는 뭐 메시지인가요? 아니 그냥 뭐 네. 불러본 거죠. 예. 만나버렸네 또. 뭐야, 무슨 소리야? 근데 이 방은 좀 다들 좀 화기애애하네요. 그럼요. 다들 내일 직장 없으신 분들이신가요, 대체로? 아, 개웃기네. 직장이 있으시겠죠, 다들? 아, 직장 없는 놈들 같은데, 딱 보니까. 없습니다. 아, 왜 취업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아, 저는 쉬고 있는 거예요. 아, 취업하기 존나 빡세요. 뭐 얼마나 쉬셨어요? 저 이제 두 달? 두 달 정도 쉴 정도로 능력이 되시나 보다.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돼요. 무슨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코트 매니저? 미친.
저 서비스직했어요. 아, 서비스직. 아, 어떤 서비스 해주셨죠? 판매직이요. 판매직이요. 근데 왜 일 쉬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코로나 아, 때문도 있고. 코로나 때문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근데, 좀 지치셨나 보다. 근데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아, 코로나 걸리셨어요? 네, 어제 문자 아, 받았어요. 어때요? 코로나 걸리면? 코코는 없는 거 일단 뭐 첫 증상 그냥 감기 증상이랑 똑같아요. 어, 근데 잘 안 나아요? 이제 4일 됐는데? 아, 자가격리 중이시구나. 아니 뭐 나중에 저 다 낫고 나면 오히려 마음 편하겠다. 다시 걸릴 일 없으니까. 맞아. 아, 그것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걸린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혹시 방장님. 근데 있긴 있는데 극히 드물대요. 방장님 그럼 저도 혹시 님한테 접촉해서 좀 걸리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좀 자가격리 했다가 나중에 나아서 좀 마음 편하게 좀 다니고 싶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마세요. 아,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마스크는 꼭 써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저랑 친추해 주실 여성분 계신가요? 아, 아 전혀 없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럼 아니 근데 이건 논란이 아닌 게 그냥 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비하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예 이거는 제가 계산을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때려봤을 때 아 이건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한 얘긴데 예 이건 무지성이야. 이건 어떻게 갖다 붙이기 힘들잖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자방 항상 있죠. 그런 거지. 아 성향을 써야 되는구나. 이성. 나이랑 성향. 네. 쓰고 있나 봐. 이성애. 네. 안녕하세요. 동갑이 맞니? 반갑습니다. 어때요? 아 네네네. 또 오늘도 이제 평가 받으러 오셨나? 아, 기준을 보러 오셨나? 아니요. 저는 이렇게 그 게이분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좀 다양하게 좀 친구 좀 만나볼까 해서 제가 주위에 다 이성애자들밖에 없어요. 아, 이거 골라 드세요. 여기서 1번 누구죠? 근데 그렇게 꼭 근데 저는 좀 궁금한 방장님 확실히 천박하게 얘기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아, 저 게이들은 굉장히 저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이성애자라서 또. 예. 참 나을님 같은 경우는 비게스 아니면 안 좋아하거든요. 네? 목 예. 골라 드시면 됩니다. 골라 잡아 드세요. 맞아요. 골라 드세요. 소개 여기 다 뭐 여기 뭐 사창가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다 본인들을 약간 이렇게 팔려고 하세요? 예. 네, 저는 약간 회전율을 좋게 하는 거예요. 박리담회로다가. 아, 약간 싸게... 너무 성욕에 영혼까지 팔아버린 듯한 느낌이라 마음이 안 좋네요. 아니요 뭐 좋은 근데 뭐 오늘도 방송하러 오셨어요? 아 네 방송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박헌? 이 여기 또 게이 소굴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게이 소굴이라니 마 그니까 그렇게. 아니 뭐야 자기네들이 아까 뭐 골라 드세요 뭐 이런 얘기했을 때는 어? 상관없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 넘는 건가? 아, 좀 기분 나쁘지 너는 이렇게 선택권을 줄 건데.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게이 소굴이란 표현 안 하고 예 그래. 다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도수자기 사랑해. 이 게이밭에 게이밭을 왔네요. 예. 아, 게이밭에 고추밭 그래. 예. 고추밭. 근데 언제부터 다들 눈을 뜨셨어요? 보통 중학교 때 눈 뜨죠. 네. 와. 저 인큐베이터 있을 때부터요. 아 인큐베이터 있을 때부터 본인이 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군요. 네, 그 옆에 있는 애기가 참 맛깔나게 생겼더라고요. 아. 얘가 좀 게이들끼리는 좀 서로 잡아먹는 듯한 어떤 양상을 띄우고 있는 것 같아서 구멍 공세예요. 아 먹어보실래요? 그렇구나. 혹시 뭐 이성 친구 뭐 이게 다들 밝히시긴 했나요? 현실에서? 네. 사람마다 다르죠. 밝히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편하긴 하겠네요. 서로 박히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니야 그것도 잘못된 거야. 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요즘엔 또 비선호라는 게 있어서 아 그런 관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아 그냥 정말 정서적으로만 이렇게 하지 뭐 손잡거나 그런 건 안 해요? 애널 섹스만 안 한다고 오라 섹스. 아 그래요? 오라 섹스. 그리고 섹스라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섹시라고 하셔가지고 아 좀 예 그렇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요. 아 근데 뭐 참 보기 좋네요. 이렇게 게이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돈독하게 그래, 얘기도 나누고. 뭐 왜 이렇게 자꾸 비꼬는 것 같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로 아야, 비꼬지 않아요. 예, 절대로 비꼬지 네. 않고 그렇습니다. 그 저 유튜브에서 보니까 게이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손 모양을 꼭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좀 아. 손끝을 약간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좀 핀다든지 커피 그치, 마실 때 예 물 먹을 때라든지 저는 게이가 아이들이 새끼 손가락 왜 필까요? 그 약간 이제 일반화된 거지 그래요 다 이게 원래 아. 손에 살이 쪄서 근데 게이들은 게이들끼리 이렇게 레이더가 있다던데 당연하지 당연하지 맞아요 촉이 있지 당연하지 아 얘 게이겠구나 이런 거 길 가다가 남자 둘이 지나가는 거 보면 아 쟤 이쪽 있다 이런 거. 맞아 진짜 진짜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냥 그 인천 나얼님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성이 다분해 보이시거든요 약간 있으셔요 게이 아 제가 게이 아 제가 좀 있어요 목소리에서 약간 마담 끼어 느껴지거든요 아 제가 좀 끼를 부리나요? 네네 다분하네 그거 보고 끼순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잘 아시네 전문용어로 청라에 마사지 전문용어까지 나와 저는 근데 뼛속까지 여자를 좋아하고 사실 남자 이게 살결만 스쳐도 에이. 좀 소름이 돋는 사람이라서 네 한번 해볼 때까지는 모르는 거지 맛을 봐야 알아 아 맛을 봐야 그 맛을 안다 아직까지는 이성 여자일 뿐이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치 아. 대화가 안 되지 그냥 빠져나가기가 사람이... 힘든가요? 에이 그래서 이쪽에 있잖아요 발 한번 아. 닦으면 되지 게이의 네. 그 눈을 뜨면은 그래서 그냥 아예 호기심 자체도 안 갖는 게 맞아 진짜로 어, 그 정도인가?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면은 난 지금 이 상태가 좋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 맛 한번 보실래요? 아니요 서포님 그거 근데 서포님 꼭꼭 계세요? 잠깐 한 명, 한 명씩 서포님 네. 네. 왜 이렇게 막 살아요? 맞아 아니, 본인을 아니, 너무 아니, 저기 막 돌리는 거 본인을 왜 스스로 착취하세요? 저기 죄송한데요 저희 제일 어려운데 저런 죄송한데 저희 토콘 할 때만 이렇지 현실에서 안 그렇지 아 현실은 좀 조신하게 굴어요? 조신하진 않고요 아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뭐 근육질? 뭐 베어형? 뭐 이런 거? 저는 근육이요 근육 저는 기본이라서 채식주의자거든요 아 저 약간 그 조정석 ST 좋아합니다 아 조정석 같은 스타일? 예예 예. 조정석 씨가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소름이 돋겠는데요? 아니죠 아니죠 아닌가요? 그럼 다 네. 어떤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역시 게이들도 네. 좀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하는군요 사람마다 다르죠 얼굴 많이 보시는구나 아니 뭐 그렇죠. 똑같아요 이성애자랑 똑같죠 뭐 잘생겼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그쵸 그게 좋은 거지 그럼 저는 어때요? 아니 뭐하죠 아우 비려 아우 비려 비려요? 소중하죠. 아 그래요? 그 뭐야 나얼님 네네 그 키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저는 181에 112kg요 아, 그게 뭐야 죄송합니다 아 돼지를 싫어하시는구나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 식이 안 된다 식이라는 그 게이들 세계에서도 네 뚱인 사람도 인기가 없어요 아 이성애자한테도 관심 못 받고 동성애자 애들한테도 버려진 그러면 참 슬픈 현실이 있죠 돼지는 죽으란 얘기네요 한마디로 맞아요 그쵸 그쵸 아 똥 좋아하는 많은데? 아 진짜요? 근데 돼지는 죽어서 일용할 양식이라도 제공하지 않나요? 그럼 아니 근데 네네네 뭐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지니님은 뭐 레즈비언이세요? 저 트랜스젠더 준비생이요 아 트랜스젠더 그러면은 어우 목소리가 되게 연습을 많이 하셨네요 아니요 제 태생이 이랬는데 연습 안 했어요 아 연습 안 하고 목소리 자체가 원래 이렇게 여자 목소리 나셨어요? 네 와 타고나신 것 같다 한번 열어봐요 아 이상해 들을 것 같은데 아, 열면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청정에서 정상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칼도 아 예예예 예, 예. 저희 방에 열면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어 저분은 방꾼인데 저분은 이제 바이 바이섹슈얼 예 오하시네요 아 당연하죠 개구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18살 양성애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저 여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남자지 여자예요? 아니, 그냥 물어보면 돼. 아니, 그게 남자잖아요, 저분이. 네, 네, 남자예요. 여자일 수도 있지 뭐. 아,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아, 죄송해요. 내가 너무 제가 좀 무례하게 그렇나요? 아,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되게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신다. 아, 예. 남성 몸에 갇혀 있는 아, 남성 몸에 갇혀 있는 여자다. 아, 네. 그러시구나. 아이고. 예. 갇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아, 근데 저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네. 아, 그래요? 아씨. 아, 근데 저 양성이잖아요. 혹시 뭐라고 뭘 생각하셨죠? 그러면 혹시 저 개구리님 그 남자 화장실도 드나들일 수 있고 여자 화장실도 드나들 수 있나요? 아니요. 남자예요. 남자. 아. 남자라고 생각하고 양성애자예요. 아, 본인 남자인데 양성애자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자 그럼 사귀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18살인데 굉장히 빠르시네. 아, 네. 요즘 애들 빠르지. 그렇죠. 저 고3입니다. 네? 고3이요. 고3. 나도 저 나이대가 있었는데. 진희님 나이가 좀 되시나봐요. 그렇죠? 아마 여기서 제일 많지 않나 내가? 아니지, 재훈님. 아, 재훈님 있잖아. 재훈. 아, 재훈님 몇 살이야? 너 나 마음에 안 드는구나. 재훈님 몇 살이야? 너무 서로 한 살이잖아. 물어보세요. 야, 목소리가 진짜 여자 같으시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얼굴도 이뻐요. 예쁘지? 아, 진짜요? 네. 트랜스젠더 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 하리더 씨 아닌가요? 그쵸? 성공? 하리더? 일단은 하리수. 하리수 유명하지. 그리고 게이 분 중에서는 이제 홍서청 씨가 있을 거고 그분들이 다 길을 닦아놓은 거 아닌가요? 굳이 닦았다라기보다는 뭐 진짜 인식을 좀 바꿔놨다. 그냥 좀 많이 보였으니까. 그렇구나. 살면서 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네. 지금 왜 힘드시죠? 자유롭게 대화를 못 하겠어요. 아, 네, 자,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인터뷰 시기야. 아. 취소한 것도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분위기를 상막하게 만들었네요. 네. 하리 씨 75년생이요? 그럴 수 있지. 하리 씨 아니야. 75년생 우리 아빠랑 똑같네 나이가. 75년생 분이 계세요? 아니 하리수 얘기한 거. 하리수 씨. 아, 하리수 씨. 어, 예쁘다. 하리수 씨 이쁘시죠? 25, 22. 네. 근데 인천 나가니 처음 보는데요. 네네. 마이크 음질 엄청 좋네요. 아, 마이크 아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예. 아니 노래 잘 부르세요? 생각하세요? 아, 이거 헤드셋을 이거 제가 PC방에 세뱅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목소리 나오더라고요. 아, 윤군 시절 때요? 아시네. 아, 그렇구나. 근데 재훈님도 마이크 좋은데? 목소리가 좋은 거지. 아, 그런가? 부럽다. 목소리는 사실 뭐 게이로서 작용되거나 그런 거 없죠. 어필할 수 있거나. 있지 않을까요? 아. 그 저희 방에도 목소리 상당히 좋은 분이 계시거든요. 준희님이라고. 너 약간 바이 어린다 하는 분들이랑 말이 잘 통한다 키우키. 아, 이분들이랑 말 잘 통한다고 전자녀 사주셨는데. 그 방금 저 여자애 뭐예요? 예. 무슨 이쁜 척이야? 아, 이거 전자녀예요. 전자녀 사람이 아니고요. 웃긴다 쟤. 아, 나올님. 네네. 그 닉네임이 뭐예요? 아, 저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코트 몰라? 코트잖아 코트. 인방에서 나름 짬밥이 좀 있어요. 12년 방송했거든요. 저. 조금 물 어지럽히는. 아, 뭐야. 물 어지럽힌 적이 없고 저 보안관이죠. 원래 어지럽혔지. 아니 이제 이방저방 다니면서. 아, 예. 아, 진짜 토큰. 오, 나 오 팬이에요 저. 아, 대박. 진짜요? 토큰. 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좋았는데. 과거에 노래 잘 샀던 분이죠. 어, 난 내가 아까 학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진짜. 엄청 유명하지. 아, 유명하지. 학고 아니고. 아. 저분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한 단무가 일주일은 토큰 못 하겠네요. 오늘 씹을 나 그럼 나 지금 코트 방송에서. 아니 근데 되게 오셔가지고. 되게 다른 방에 의해서 다른 방에 비해서 되게 호감이세요. 다 다른 분들 다. 아, 저희 다 착해요 남자한테. 예. 남자한테 제가. 아, 그쪽이 여자 있어서. 그 인천이라는 또 목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맞아. 아, 노래 잘하잖아. 네, 목소리만. 예. 그 감사합니다. 그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그 막. 가르쳐 주면서 막 뭐 하는 거 봤었는데. 네모는 마오쩌둥 닮았거든요. 마오쩌둥 닮았다고요? 아, 예. 약간 발기 풀려요. 아, 웃기겠다.
아 지금 발기 되셨었는데 제 얼굴 보고 발기가 풀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찾아보셨군요. 근데 저희 방에 그 성숙자 한 분이 더 계세요. 아 네네. 저기 반갑다님은 저분은 푸드섹서거든요. 아 저분은 네. 푸드섹서예요. 네네. 어 그러면은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죠. 뭐 아, 웃겨. 가지나 아니면 에어박 뭐 이런 거 저기 하시나? 예. 아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아. 예. 아니 저는 드럼통으로 해요. 아 그렇구나. 예. 와 잠깐만 지금 시청자가 4,500명이야 지금? 알아보지 마. 됐다. 어, 그렇게 많아. 아 진짜 유쾌하시다. 아 되게 호감, 굉장히 호감입니다, 여러분. 예. 4,500명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그럼요, 이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깨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어, 되게 유쾌하고 친구가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우리 비밀 친구 하실래요? 비밀 친구는 조금 네, 그건 좀 약간. 어, 4,500 대박이다. 아, 씨발 어지러지하네 진짜. 게임도 재밌네. 채팅에 막 뭐 코트 형 먹히겠네 이런 말이 있고. 먹히겠네. 아니 저런 걸 안 먹지 우리도 눈. 아, 아 저런 건 안 먹는다. 어. 가려 먹죠. 아, 게이도 눈이 팔, 있다. 편식이 많아. 게이들이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맞아. 왜 앞 왜 아, 옆에 있는 남자 먹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렇지. 자기를 좋아할 거라는 오해를 한다니까. 아 맞아. 이성애자들이 좀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채팅에 배탈 난대. 어. 촉감은 좋은데 약간 눈으로 보면 눈이 좀 힘들죠. 근데 인천라운님. 네네. 그 여자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자의 일단 눈으로 봤을 때 뭐 여자의 특유의 그 곡선이 너무 좋아요. 맞아. 네. 저런 거 많이. 그런 곡선이나 아니면 기립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자들한테서 보기가 힘든 그런 뭔가 그런 곡선들과 이런 여리여리함 그리고 여성스러움 이런 걸 보면은 성적으로 자극이 되죠 아무래도. 나도 좀 네. 피곤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예. 나는 뭐 다 존중해줘야죠. 아무래도 좀 여, 남자랑 가장 다른 점이 우유통 아니겠어요? 예. 엉덩이랑 가슴 예. 이런 우유통이랑 된장통이랑 이런 것들이 좀 된장통이래 네. 씨 상당히 좀 예. 끌리는 편이죠 네. 우유통 보유하고 계시지 않나? 우유통은 제가 좀 많이 줄였어요 예전에 좀 많이 부풀었는데 아, 우유통이 흘러서 밑으로 흘러갔나 보네요. 100kg를 찍고 나니까 우유통이 갑자기 부유방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좀 컸었는데 지금 좀 많이 다이어트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원래 128kg였어요. 네. 아, 와. 네. 우유를 환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식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저랑 같은 그룹이네요. 네네네. 인천 나얼. 그럼 님은 성욕과 식욕 중에 뭐가 그렇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가요? 솔직한 말로 솔직히 식욕이 더 좋긴 하죠. 성욕이야 뭐 내가 그냥 스스로 풀면 그만인데 식욕은 스스로. 어떻게 되질 않잖아요. 어, 나랑 잘 맞다. 네네. 호감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아 토콘 동성애자방 중에 여기가 제일 클린할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좀 뵀으면 좋겠네요. 저요 자주 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모쪼록 편안한 시간들 되시고 대화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다. 욕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 아니,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 나 그 얘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목소리 좋다. 남들이 약간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잖아. 그럼 약간 진짜 기분이 좋아요. 예. 아 취향이라니. 전 여자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아실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 않아요? 내가 여자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소리만 좋다. 네. 평가 고맙습니다. 야. 아 존나 따라온다. 가서 방송 냄새 한번 맡게 해줘라. 존나 따라온다. 개새끼들.
저 호주 지금 찍어서 보냈어. 안녕하세요. 이거 찾고 있었다. 아니 어때 내 고추? 목소리 좋은 분 오셨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소모야 네, 너 맞고. 아 수나 팬티. 아 지랄 좀 하지 마. 아 시끄러워. 아. 제가 대화 도중에 왔는데 혹시 고추 찍어서 보여주는 방인가요? 네네 고추 네, 찍어서 네, 보냈어요. 죄송한 전 아 저도 그럼 들어와서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이번에 열심히 하세요 진짜로. 아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때. 아직 기억 나세요? 잘 몰라요. 네 나라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는데. 아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씨발로마 욕을 하세요. 아, 예예. 야, 욕을 해 방송하는 사람한테. 오. 아까 4천 명 보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4천 명. 4천 명. 씨발. 여보세요. 어, 아예야. 어, 잘 지냈어? 자, 저분 서류 좀 끌게요. 예. 잠깐 끊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도록 네. 하고요. 네. 오. 오, 다혜야. 미칠 것 같아, 이봐. 잠깐만. 어, 저. 아, 혹시 토크온 하시는 분 중에서 이 방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 코트랑 좀 대화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초대를 해주세요. 네, 근데 그 방에 여성분이 안 계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네, 초대하셔도 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코트야 이 씨 좆돼 이 새끼야. 아 욕을 하세요? 왜 욕을 하세요라니 씨 새끼야. 어우 코트야 일로 와. 아. 싸게 해줄게. 목소리도 너무 걸걸하고 좀 예, 듣기가 좋지가 않네요. 탱귤 탱귤님. 네. 코트님. 왜 초대하셨어요? 코트님. 아 다해요. 수고하세요. 방 관리 안 되면은 못 갈 것 같아. 닉네임 박평종. 너는 내가 수신거 볼게. 준비된 방만 초대를 해주세요. 성현님 안녕하세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잠깐. 안녕하세요. 나얼님 안녕하세요. 인천러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코트세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예? 뭐야 아 씨발 토콘 튕겼네. 씨발놈들 초대 그만해 이 개새끼들아. 어? 초대 그만해라. 너무 많이 오잖아. 무지성으로 초대라 그래. 방구영 형이 방을 파고 관리하자. 디귿 한마디에 표정 관리 못하지 말고. 내가 방을 파고 관리하라고? 그러면은 시청자들만 들어오잖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보이루. 네, 보이루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방 뭐야? 아씨.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보통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공감 능력이 지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 아니잖아. 근데 방이 누가... 좀 정돈이 안 돼 있네요. 누가 예. 방금 말 그따구로 했죠? 저요. 아, 그 전이요. 아, 그 전이요? 아. 네. 나오세요. 양심 있게. 네. 일단 닉네임 좀 싸가지없어서 좀 강퇴해 드릴게요. 네네네. 일단은 손님. 그 아까 뭐 약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분이 뭐라고 했는데요? 뭐 이상한 흐느끼는 소리 내시더라고요 갑자기. 언니. 제 이름 부르면서. 그 노가 꼭 말씀해주실래요? 뭐라고요? 여러분 일단은 이 공감 능력이 지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통 이런 주제를 하다 보면 MBTI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루해. 예. 죄송한데 인천 나을님. 네네네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방장님 인천 나을 안 돼요? 아니, 방장님이 굉장히 뭔가 예, 호기롭게 뭔가 방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데 네네. 약간은 주제가 조금 예 좀 몰입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뭐 때문에 근데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일단은 그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요. 아 이런 것도 공감 능력에 해당이 되나요? 당연하죠. 아 제가 그럼 지능이 낮은 거겠군요. 예 다른 것도 낮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방장님은 공감 능력은 지능이 아니라면서요. 제가 언제요? 병신 닭발 대가리냐나. 닭발 대가리라는 멘트. 예. 아 좀 뭐랄까 예, 좀 진부하네요. 예? 좀 진부해요. 인천나월님. 네네. 그쪽 제가 그 메시지가 이렇게 오는데 그쪽 주변에 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옆에 놓는 거 싫어하고 무조건 자기보다 아래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놓아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네. 예, 제가 뭐 읽어놓은 텃밭이 어떤 사람에 네. 의해서 이렇게 좀 가치가 없어질까봐 하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욕심도 예. 많은 편이고요. 예. 물론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뭐 취향이고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네네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이럴 아 흠님 시발 아닌데 흠님인 것 같아요. 자꾸 아까부터 이상한 신음 소리를 자꾸 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나갔어요. 닭발 대가리냐. 아하 닭발 대가리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닭발 대가리. 성준아님. 네. 공감 능력을 어떻게 생각 어떻게 좀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좋대죠 저는. 예. 뭐가 좋대죠? 별풍만 쏘던 초반부터 봐오던 팬입니다. 화팅. 아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죠?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돈을 버는 소리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오늘 그러면은 일당 얼마 버셨는데요? 아 전 그런 건 안 봅니다. 화장님 지금 누구 신음 소리네요 지금. 인천러울님 같은데. 아 저는 그런 해계망칙한 짓 안 하죠. 살쪄서 예. 나는 소리인가? 아 저거 돼지 호흡 소리라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저열해요 여러분들의 예. 그런 공격 방식. 아닌 것 같은데. 자제 부탁드려요. 네, 인천 라울님. 네네. 지금 그럼 새벽 3시에도 일단 돈을 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프리랜서 뭐 방송하시잖아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어디 좀 가셨다가 이제 좀 다시 복귀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슬슬 시작되나요? 예, 앞으로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슬슬 시작된다. 아, 저는 좀 방장님이 약간 좀 네네. 굉장히 좀 비겁하고. 네. 졸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메신저를 공격을 네. 하는 게 메시지를 공격해야지 왜 메신저를 공격하십니까? 메신저로 공격을 한다는 게 어떤 개소리예요? 갑자기 음성으로 제 말은 우리가 네네. 자웅을 겨룰 때 서로 간의 네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상당히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장님 그쵸? 뭐 이 방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저 공인이라고 할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네네. 측면에서 그런 얘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예 네. 하던 얘기 마저 하시죠. 제가 봤을 때 하실 말씀 없으실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없다고 하면 그쪽이 이제 판단하신 거고 저는 하실 할 말씀을 좀 많이 졸려. 방장님 말하다가 끝에 얼마 방장님은 참 인간 수면제 같으신 분이네. 예 프린이에요. 네. 뭔가 굉장히 좀 해보고 싶은데 의욕은 예. 굉장히 넘치나 사람들이 예. 이끌지 못하는 예. 예, 참 그런 느낌이네요. 아, 사실 그쪽 들어오라고 방판국 그쪽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아, 알고 있죠. 기지개 없으시네요, 방장님. 진짜 안고 빠진. 아니서 서울 형이 가만히 지켜봤는데. 아 근데 사실 방장님이 뭐 이렇게 웃기려고 개그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디션 보러 온 것 같은데. 근데 인천라원님 뭐 집안도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시던데. 참 저열하네요, 공격 방식이. 아우 저급해.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업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천라는 솔직히 님이 한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꼰대시는 더 이상 안 해요. 그건 뭐 제가 아, 마이크 좀 떼주시면 안 돼요? 좀 부담스러운데? 목소리 네. 존나 나요. 그런 거는 제가 혼나는 것도 아니긴 한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개인적인 성향들 님 주변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 놓는 거 싫어하고 근데 님은 님 주변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놓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개인 혼자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네, 좀 도태됐죠. 병신 도태 한남 새끼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대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님 같은 병신 도태 소추 한남 새끼가 저한테 예. 뭐 이래라 저래라 뭐가 어쨌다 저쨌다라는 것을 듣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좀 기분이 좀 상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사회적인 행위나 이런 걸 떠나서 님의 개인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던 거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근데... 우리 방장님께서 공감 능력도 네. 지능인가요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자라는 뜻에서 방을 판 것 자체도 네. 굉장히 이런 컨텐츠는 좀 쥐약 처먹은 컨텐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하는 건 들지 말자 개념 없다. 아니 이 소리. 네네네. 근데 저는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네네. 어차피 뭐 인천은 당연히 복귀하실 것도 알고 근데 님 같은 경우는 제가 네네. 이거 그냥 모든 직관력을 동원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반복이라는 단어 아시죠? 반복. 네. 예 이제 명사 그대로이거든요. 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님 같은 케이스는 무조건 다 반복이에요.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좀 그러면은 우리 방장님은 기본이나... 왜 한 네. 곳에서 계속 계세요? 조냐 쓰신 것 마냥 밑바닥에서 네. 계속 이렇게 계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뭐 일단 이게 좋다 이런 가짜는 소리 할 수는 없고요. 네. 아무래도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건 환경이잖아요. 아 그렇죠. 어차피...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동물이죠. 그렇죠. 코트님 같은 경우도 뭐 코트님이 뭐 일반적인 뭐 드립스에 뭐 뚱뚱하다 돼지새끼다 저는 이거 코트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코트님이 처한 환경에 있어서 그 제한된 환경에서 당연히 시간이 흐르고 진화를 했기 때문에 코트님 같은 상태가 진짜 지루하다. 나오는 거예요. 방장님. 아니 제가 이런 공격 안 하고 싶은데 존나 지루해. 거짓말 아니라 5초 이상 대화하기가 힘드네요. 네. 예 그래요. 아 방장 욕 안 할 줄 알았는데 욕 바로 하시네. 아 욕이 한 게 아니라 욕하셨잖아요 방금. 방장님. 예. 일단 그 방장님 딴에는 그 장비처럼 대고 싶어 갖고 발악하는 건 알겠어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트님도 아. 일단은 환경의 피해자다 보니까 아. 어쩔 수 없는. 아 코트라는 괴물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아 솔직히 여러분들이나 다른 시청자분들이 코트의 환경에 있잖아 처했으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이제 그죠 방송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에 대한 사실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서 예. 방송도 하기 싫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진짜 소중한 걸 잃어보니까 그때서야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방송이 너무 하고 싶다. 그쵸.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진부한 예, 대화는 그만하고 방장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 그 헥탈 거 기억하시나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하셨는데 아 네네 그냥 한 말이에요. 왜냐면은 방장님 같은 경우는 좀 아는 척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방장... 그냥 한 말이에요. 전 네.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초대하시던데 저한테 개인 레슨 받고 싶으신가 봐요. 아 네네네. 저 1세대부터 봐왔던 입장으로서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아 네네네. 근데 꿈이 뭐예요? 노래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전 이제 인철라님의 뒤를 이을 강릉 이수 느낌으로 죄송하지만 네네. 예 이런 좀 미사여고 쓸데없는 예 그런 좀 예, 이런 거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미사 뭐라고요? 아, 씨발 새끼. 다음 방 가겠습니다. 예. 아, 근데 나 오늘 아, 코트 VS 뻑과 누가 이기냐?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겨요. 그 씨발 새끼는 센팅 한 방 꼽으면 바로 곡을 뽀글아지면서 개이새끼 얼굴 그냥 바로 예 면상 곤죽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 싸움 제가 이깁니다. 그 새끼는 예. 어 나 왜 이러지? 아 잠깐 제가 토큰 끌게요. 나 미쳤나 보다. 아 나 또 실수 계속하는 것 같네. 아 나 이 토큰이 사람 이렇게 만드네. 여러분들 저 여기까지 하게 진짜 토큰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잠깐 쉴게요. 아 진짜 죄송해요. 담배 피고 좀 잠깐 쉴게요. 아 나 이상하다. 예.
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진짜 하나다 저 아 진짜 아 인성 씨발 와 어 나 지금 나 스스로한테 너무 놀랬어 지금 거짓말 아니라 예 죄송해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아 가끔씩 할게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 토큰 그만할게요 예 아니 토큰 그만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예 아 그게 전환이요 여러분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만해야겠다 그만 좀 쉬고 예 담배 한 대 빌게요